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24일부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2022년 공동주택 가격안 변동률은 17.22% 그리고 전년 19.05 대비 1.83% 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하고요. 1세대 1주택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 종부세 등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2022년 공시 대상 공동주택 수는 1,454만 호라고 하고요. 그리고 2021년 대비 2.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2년 전국 공동주택 가격 안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포인트가 하락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1세대 1주택 부담 완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내용이고요. 과표 동결 효과로 공시가격 변동에도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등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한다고 하고요.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재산공제 확대, 최대 1,350만 원에서 1괄 5천만 원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주택금융부채공제 병행으로 부담이 완화될 것 같다고 합니다. 과표 동결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부양 탈락자도 크게 감소한다고 하고요. 국토교통부는 3월 24일 목요일부터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을 공개하고 4월 10일 화요일인데요. 10일 화요일까지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2022년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2021년보다 2.4% 증가한 1,454만 호라고 하고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조사 및 산정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별 공동주택 분포 현황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22년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전체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보유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으로 동결해서 보유세 부담을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규 도입해서 부담을 더욱 경감한다고 하고요. 건강보험료는 과표 동결과 함께 2단계 부가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공제 확대 500에서 1,350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걸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택금융부채공제를 병행해서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단계 부가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아닌데요. 공시 변동률 측면에서 보면 2022년 공동주택 공시 가격 안의 변동률은 전년 대비 1.83% 포인트 하락한 17.22%로 조사되었다고 하고요. 해당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좀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가격 변동률의 전년 대비 하락폭은 세종이 가장 크다고 하고요. 무려 74.81% 포인트 감소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울산은 7.78% 감소, 그리고 서울은 5.67% 포인트 감소, 대구는 2.96% 포인트 감소고요. 부산은 1.24% 포인트 감소했다고 합니다. 경기는 0.74% 포인트 감소했다고 하고요.
주요 지역의 변동률도 전년 대비 하락을 하였다고 하네요.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실화율 측면에서 보면 현실화율은 2021년 70.2% 대비 1.3% 포인트 제고된 71.5%로 현실화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같이 소폭 변동되었다고 하고요. 중위값 측면에서 보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92억 원이라고 하고요. 지역별로는 서울이 4.43억 원, 그리고 경기가 2.81억 원, 부산이 1.66억 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지역별 공동주택 중위가격도 단위는 100만 원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완화 방안에서 한번 알아보시면 근본 부담 완화 방안은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과 코로나 등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과 관련된 67개 제도 전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과 제도별 보완 필요성을 각 제도의 취지,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해서 부처별로 면밀히 살피고 해당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2022년 공시가격이 금년 중 활용되는 시급성이 높은 제도부터 우선 검토하여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우선 보유세 측면에서 보시면 1세대 1주택을 대상으로 2022년 재산세, 종부세, 과표 산정 시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하고요. 재산세 측면에서 보면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이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고 합니다. 특히 2021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 세율의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2021년 공시 6억 이하의 주택 중 1세대 1주택의 경우 2022년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종부세 측면에서 보시면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하고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2022년 신규 과세 대상 진입을 차단해서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인원은 2021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1세대 1주택에 부담하는 종부세 총세액도 1,745억 원 추정이고요. 이 경감됨에 따라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2022년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 예상 인원 및 세액을 보시면요. 한번 이렇게 표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주택자도 2022년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고 합니다. 종부세 관련 과표 동결 효과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 분석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율 50% 가정했다고 하고요. 여기 보면 모의 분석에서요. 아울러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고 합니다. 연령, 소득, 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 증여, 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위해서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한다고 하고요. 한편 근본 부담 완화 방안과 별도로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자, 고령자 등을 위한 안정장치도 이미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요. 재산세의 경우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1주택자 여부와 상관없이 저가주택의 경우는 세부담 상한 효과로 2021년 재산세 대비 2022년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두고 있다고 하고요.
해당 작년부터 고령자 공제를 구간별 10%씩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 보유 공제 합산 한도를 최대 80%에서 10% 확대 적용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측면에서 한번 알아보면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 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2022년 재산세 과표가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고 하네요. 아울러 재산 공제액도 건강보험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재산 규모 관계없이 5천만 원 일괄 공제로 크게 확대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무주택,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도 추가로 공제하여 부담을 더욱 경감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 공제 확대 효과로 2022년 공시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재산 보험료가 감소 또는 동결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서 재산세 과표 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피부양자 제외 요건을 잠시 살펴보면 재산세 과표 금액 기준 약 3억 원, 공시는 6억 원이고요. 초과 9억 원, 공시가격 15억 원이라고 하네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 시 또는 과표 9억 원 초과 시는 자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단계 부가체계 개편 등으로 인한 피부양자 탈락자에 대해서는 신규 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네요.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타 복지제도 등 검토에 대해서 보시면 작년 공시가격 변동이 금년 복지 수급 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복지제도들의 경우 전년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영향을 반영해서 금년 수준 기준으로 제도별로 정비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상향되어 20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노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가 재산 가액 상승만으로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에는 3년간 연장 지원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초연금 2022년 대상자 선정 기준액, 이죠 소득 플러스 재산인데요. 이 선정 기준액을 상향 조정해서 2021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계곤란 병역 감면 재산액 기준도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해서 전년이죠. 전년 대비 9.95% 상향하였다고 하네요. 2022년 공시 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 역시 추후 면밀한 분석 그리고 검토를 해서 2023년 복지 수급 기준 등 마련 시 제도별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도 완충 장치가 마련되어 있거나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영향이 간접적인 경우 또는 상대적 가격 수준이 중요한 제도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추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향후 계획을 한번 보면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서는 4월 12일 화요일이죠. 4월 12일까지 소유자 등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 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심의를 거친 후 4월 29일 금요일에 결정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리고 누리집에서 3월 24일 목요일 0시부터라고 하고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24일 목부터 4월 10일 화요일까지요.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의견 있는 경우는 4월 12일 화요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시군구구청 또는 한국부동산원의 우편 팩스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해당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기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